공무원 행정법, 당연히 생소하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공시생을 바꾸는 시간, 행정법 유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유대용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직렬이 개편되면서 되게 많은 곳에서 행정법 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러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직 7구급, 그리고 지방직 7구급, 그 다음 경찰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그리고 소방간부, 군무원 7구급, 그리고 국회직 8구급, 이 직렬들이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과목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국가직의 경우에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그리고 출입국관리직, 고용노동직, 이 직렬들이 행정법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과목으로 개편이 되었고요. 지방직의 경우는 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직, 그리고 속기직렬, 이렇게 네 가지가 행정법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과목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렬들이 다양한데 이 모든 직렬들에 있어서 공부 방법이 다 다른가? 고맙게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직의 경우 쉽게 출제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문제가 전체를 다 쉽게 출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쉽게 출제라면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져서 누군가는 어쨌든 떨어뜨려야 되고 누군가는 합격시켜야 하는 시험인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건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될까요? 기존에 치러지고 있던 공무원 시험에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직의 경우에도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그런 기출지문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방직이나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그대로 다시 고난도 선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난도 지문들을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법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행정법 어렵다. 그래서 말이 너무 많죠. 행정법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랑 이제 연장선상의 행정법을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 한국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던 과목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때도 배웠고 고등학생 때도 배우던 내용인데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대학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비로소 배우게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내용을 처음으로 접하신다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셨을 때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마음 자체를 남들은 접근할 수 없는 내용을 난 학습한다 이것을 처음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행정법 과목은 시험 출제에 있어서 응용도 없고 기출되었던 지문을 그대로 반복 출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행정법을 효자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행정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부 방법 첫 번째는 처음부터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전체적인 맥락을 훑어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공부 방법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법률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 중 하나는 낯선 법률 용어가 되게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법률 용어는 사실 암기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갑과 을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법률관계라는 단어가 원래는 권리랑 의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은 을에 대해 어떤 권리랑 의무를 갖고 을은 갑에 대해 어떤 권리랑 의무를 갖는가 그냥 그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갑과 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리랑 의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그냥 법률관계 이렇게 던져주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놨지요. 네, 법알몬 특강이에요. 법알몬 특강을 제가 무료로 촬영을 해드려서 유튜브에도 업로드 해드렸고 방문과 공무원 홈페이지에도 제가 업로드를 다 해놨어요. 학교나 학원이나 도서관이나 아니면 독서실이랑 집을 이제 오가시는 길에 유튜브에서 혹은 이제 방문과 공무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서 반복해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들어주시면 그런 법률 용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와 같이 전 국민이 일반적인 교양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전문적인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전문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빠르게 훑으려는 방식으로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에 디테일한 내용들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법률 용어의 문제였죠. 그것을 위해 제가 법알모 특강을 촬영해 두었으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법 공부에 필요한 배경지식들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들을 토대로 방향을 올바로 잡으셔서 공무원 시험 단기 합격 하시기를 바랄게요. 방문과 공무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